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정부가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에서 지분 정립형 분양 주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분 정립형 주택이란 실거주자가 분양을 받을 때 주택 지분을 일부만 매입한 뒤에 점차 그 지분을 100%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전체의 약 40%만 초기 비용으로 내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과 같은 이 자금력이 약한 수요자들도 안정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로또 분양을 일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르면 다음 주에 이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런 지분 정립형 주택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또 영구 임대 재건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부동산 대책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 또 앞으로의 대응책까지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우리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경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경매 알아볼까요? 그동안에 이제 경매에서 부실 채권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신탁 공매했고, 네. 오늘은 캠코 공매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진행하시죠.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경매, 청약, 급매물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법원에서 하는 경매도 있지만 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운영하는 공매도 있습니다. 캠코 공매는 전직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나와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먼저 공매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세금이나 국가추징금을 대신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입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이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 것인데요. 입찰 시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캠코의 온비드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입찰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문제로 나온 부동산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매에 비해 권리 분석이 용이해 해당 부동산의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낙찰 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따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캠코 공매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국가에서 진행하는 캠코 공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캠코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캠코의 업무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어떤 개인의 회생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그 물건의 국세 징수법에 따른 어떤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공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크레딧이라는 그런 분야를 따로 관리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용 회복이죠.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 신용이나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서 결국 뭐냐?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생 신청을 할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온 크레딧에서 실질적으로 캠코에서 채무 조정, 소액 대출 이러한 부분도 지원까지 대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캠코에서 어떤 대출 근저당을 양도 양수해서 조금 이율이 높은 부분을 갈아타는 그러한 제도를 온 크레딧에서 대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온 기업이라는 게 있죠. 이건 어때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MPL을 하면서 유암코라는 회사를 얘기했죠. 거기도 실질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체를 이제 유암코로 맡겼었는데 기존에 온 기업이라는 데서 캠코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자본시장의 민간 투자를 매칭하는 그런 플랫폼 구조다. 온 기업은 그래서 기업 구조 혁신 지원센터, 회생기업 경영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다음에는 온 크레딧, 온 기업 또온 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탁 공매도 했고 오늘 캠코 공매입니다. 그러면 신탁 공매에서는 공개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개적인 매매다라고. 그러면 캠코에서는 어때? 국세 징수법에 따른 압류 부동, 압류 세금 부분이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온비드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으로 국유자산, 공유자산, 부동산, 불용용품, 한마디로 유채동산까지, 기타 자산까지 공개적인 공매 처분을 하는 물건이다.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을 매각하고 임대 등 정보를 통한 제공, 인터넷을 통하여 공매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입니다. 자, 우리가 공매를 잘 모르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게 부동산 매각은 어느 정도 공매를 통해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는 뭐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 임대는 뭐야? 대부라고 합니다. 대부. 임대 대부 물건들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 식당 아니면 골프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임대로 내줍니다. 면으로 해서 재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런 그 자체 공개 매각하는 임대부 물건을 공매를 처분한다는 거야. 누구한테 직접 수의계약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공매 처분을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퇴임을 하고 나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금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한테 저는 이 물건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국유 부동산이나 국가 부동산 쪽을 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부분은 큰 돈이 되지 않고 공무원같이 그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대부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여러분이 알고만 계신다면은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때요? 임대를 통해서 내가 정년퇴임 이후도 사업을 할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비드 시스템까지 했습니다. 자, 캠코 공매 종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는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압류자산과 압류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유자산, 기타자산. 자, 캠코 공매에서 온비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입찰하는 그 부동산 물건이 압류자산인가, 수탁자산인가, 유입자산인가, 아니면 국유자산인가, 기타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산의 종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세징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압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우리가 경매를 봤을 때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수되는 부분, 후순위 부분은 소멸되는 그러한 부분의 어떤 권리관계를 가지고 공개매각하는 부분은 압류자산이다. 그러면은 공매에서도 수탁, 유입, 국유, 기타 자산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매매로 통해서 최고가 입찰한테 주는 그런 방법인데 거기에 있는 권리들을 매수인이 다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서 가장 지금 공매하고 경매 차이점을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압류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와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이 압류하고 경매, 한마디로 압류, 캠코 공매와 경매 물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이제 낙찰받고 그 물건을 점유권 회복입니다. 결국은 민사집행법단은 인도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명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압류자산은 명도 부분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여기서 낙찰받고도 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유자산이 현재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은행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는가, 공공기관에 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타자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때요? 기타자산이라 있죠. 제가 온비드를 통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는데 기타자산은 뭐라 했습니까? 신탁공매라 그랬습니다. 신탁공매, 신탁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 매각을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신탁사에서 공개 매각하는 부분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로 정리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신탁공매는 권리분석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매매인데 거기에 있는 등기부에는 설정된 제한물건이나 아니면은 임차권 이런 부분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금액으로 내가 낙찰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캠코 종류 부분 했습니다. 이제 온비드 시스템입니다. 온비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 입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온비드 시스템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비드 시스템 부동산, 동산, 매각 및 임대입니다. 매각이나 임대까지 함께한다. 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사용을 했던 그러한 유체동산들을 직접 어때요? 매각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온비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물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기타 특수용 건물, 그리고 복합 건물도 다양하게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만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코 공매 온비드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직접 이 물건을 어떻게 입찰하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물건의 소재지 쪽 내가 원하는 소재지에 전체적으로 이걸 클릭하면 어때요?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지방 내가 원하는 물건에 전체를 놓고 검색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캠코 물건인데 압류에서 이런 물건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검색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실질적으로 입찰까지 갈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캠코 공매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정말 이 이슈 시그널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캠코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또 오늘은 캠코 공매에 대한 시그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캠코 공매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입찰을 할 수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캠코 공매에 대한 부분 이어갈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경매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대표님 직접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M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예약 꼭 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공부한 우리 캠코 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고요. 이 물건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물건이 참 재밌는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창동이죠.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생 물건입니다. 자, 위치는 4호선 쌍문역 도보로 약 5분 거리죠. 실제적 쌍문역 그러면은 우리가 드라마가 좀 생각나네요. 예, 그런 물건인데 면적은 한번 보죠. 27.56제곱미터입니다. 건물 면적이죠. 토지 면적은 14.13제곱미터입니다. 총 6층 중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6층에 있는 물건이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한 개가 나와 있는데 그 구조는 방 3개,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1억 9,100만 원이 감정되어 있죠. 한데 지금 최저가가 보면 참 재밌는 물건이라 그랬죠. 1,193만 8천 원, 1,200만 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이 정도로 이 물건이 28회 정도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공매로. 자, 28회까지 유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런 공매를 공부하지 않고 그 가격만 보고 1억 9,10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의 낙찰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 하면은 어때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에 간단하게 입찰 정보는 그러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내가 어때요? 이 물건을 소유권도 취하고 내가 저렴하게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입찰 정보는 이 물건의 위임 기간이 있겠죠. 여기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2000세무서에 위임되어 있는 물건인데, 자, 보면 부산세관에서도 압류들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어때요? 강제 경매로 진행. 결국은 경매하고 공매하고 함께 진행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요, 북부지방법원에서도 또 강제 경매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들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죠. 채무자가. 건강보험에서도 들어온 상태고 2000 시청 그리고 2000 쪽에서 어때요? 이분은 사업을 했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억 1,909만 5,577원의 감류가 들어있고요. 감류 또 어때요? 신보에서도 2억 9,800, 5,102원이라는 금액이 감류가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권리관계입니다. 이 물건이. 입찰 정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물건이 한 1,200만 원까지 떨어진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 보면 어때요? 제가 권리 분석을 했죠. 권리. 이 권리 분석을 하는데 권리 분석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 물건에 등기부상의 권리. 제가 방금 얘기했죠. 등기부상의 권리. 그리고 임대차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상의 권리가 있는데 그 물건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어느 정도 말소 기준, 아까 그랬죠?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어떤 압류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그런 물건은 경매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압류가 됩니다. 압류 시점입니다. 시점, 압류 시점. 그리고 이 물건이 압류되어 있을 때와 그러면 임대차죠. 결국은 말소기준 권리 등기부상의 선순위가 있겠죠. 선순위. 임대차상의 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선순위의 금액이 문제일 겁니다. 이게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 자, 결국은 한번 보시죠. 이 물건이 어때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유땡땡이. 2017년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말소기준, 여기에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텐데 이 말소기준 권리가 어때요? 18년입니다. 그러면 선순위죠. 임차인이 선순위라는 겁니다. 임차인은 이 물건을 반드시 입찰할 때는 어떤 형태로 돼야 될까요? 결국은 뭐예요?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2억이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입찰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이제 입찰 정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입찰 정보의 매각 결정과 최저 입찰가를 보겠습니다. 결국은 해차는 어때요? 28회입니다. 28회.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입찰해서 개찰은 어때요? 30일 날 이루어집니다. 자, 매각 결정은 바로 8월 3일 10시에 8월 3일 10시에 매각 결정을 잡혀졌습니다. 이 최저 가격이 1,193만 8천 원. 재밌죠? 결국은 이것 플러스 내가 입찰가를 가령 입찰가를 1,200만 원에 썼다. 1,200 플러스 얼마요? 임차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이 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입지 조건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물건이 지금 1,200만 원인데, 이 물건을 낙찰받고 어떻게 갈까요? 네. 그 물건의 보증금, 한마디로 우리가 갭 투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1억 5천을 안고 제가 1,2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소유권을 이전했다. 실투자금은 1,200만 원. 그러면 그 부동산 물건이 어때요? 오르면은 나중에 수익이 조금 생기겠죠. 투자 목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에 그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 후에 만약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실소유자로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은 보시면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역권 창동역과 쌍문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쌍문역 인근에는 주거 환경은 굉장히 어때요? 물론 빌라라는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생활 환경은 굉장히 다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러한 입지 요건을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줍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이대,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해드릴 거는 나이 연령별로 어떤 부동산 물건을 선택하는 기법 이런 것들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현장 학습을 꼭 하신 다음에 입찰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의 특징을 보시면 어때요? 건물의 특징? 그 지역이 어때요? 이러한 형태로 다세대 주택들이 분비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생각보다 그쪽에 서울 지역은 정비 사업이 잘 되어 있어 생각보다 깨끗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가격 마무리 정리를 좀 저희가 해드릴까 합니다. 예상 가격. 자, 1억 9,100만 원이 감정가인데 최저가가 1,193만 8천 원까지 지금 최저가로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 가능하다 그랬죠. 입찰가는 얼마를 하죠? 입찰가는 입찰 보증금 10%를 내야 됩니다. 입찰 가격입니다. 내가 입찰 가격. 그래서 최저가 이상 입찰 가격을 쓰고 그 최저가를 쓴 입찰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입금한 다음에 우리가 가격을 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세권의 3룸 구조였고요. 뭐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과 같은 입지까지 체크해드렸는데요. 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의할 점도 있다는 것도 함께 꼭 체크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님, 우리 대표님 직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M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경매에 대한 부분들 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입니다. 예약 필수라는 점 서울전화 02-229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에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 안에 중개실장 집통.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 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오늘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항상 부동산 TV 방송, 알토마토 TV 방송 보시고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부터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하시거나 또 이사님과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930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중계동 비콘 드림힐 1차 24평과 창동 현대아파트 24평 중에서 어디를 매수해야 할까요? 실거주 목적입니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 고민이고요.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와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까요? 예, 뭐 둘 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세대 수를 보게 되면 너무 이제 세대 수가 작을 수가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세대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나누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그 창동 쪽이라든가 이 상계역 쪽 주변 지역은 이 가격 대비로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간에 상계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창동역 쪽 주변 지역은 호재 거리를 같이 묶어가면서 진행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여기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가격 대비 저렴한 쪽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주변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창동역 쪽 주변 지역에 뭐 현대 아파트가 하나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는 거죠. 이 창동역 쪽이라든가 이 상계역 쪽 주변 지역들은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창동역과 이 노원역 쪽 사이에 있는 이 창동 차량기지 이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운전학원과 같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계역 쪽 이 라인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노원역에서 이어지는 이 상계역 쪽 이 라인 자체는 이 단고개하고 또 이어지죠. 이 단고개하고 이어져서 또 진접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진접선하고 연결이 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별내선과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별내 쪽에서
지금 현재 지금 연장 사업을 현재 좀 진행하고 있고 내년쯤이면 이제 뭐 개통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뭐 차량기지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상계 이 마들역 쪽 또 노원역 쪽 주변 지역에서의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 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고 현재 좀 가격은 좀 약간 주춤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내가 실거주라고 한다면 과연 25평형대의 25평형 기준으로 해서 두 개 정도 아파트에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일단 가격대를 비교한다면 현대 아파트가 좀 가격대가 좀 높겠죠. 주변 지역에 이제 현대 아파트 1차, 2차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약한 뭐 300세대 미만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상계역 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너무 작죠. 하지만 이게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세대수가 크다, 이 작다라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가격 대비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변 지역에 이런 호재거리가 있으면 같이 전체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 대단지 아파트, 즉 마들역이라든가 노원역 쪽 주변 지역에 대표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주변 지역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격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그 상계역 쪽에 붙어있는 아파트는 세대수는 작지만 이 지하철 4호선이 이제 진접선과 연결되면서 이 별내까지 이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에 개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격 대비한다고 한다면 현대 쪽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대가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사이 그다음에 그 상계역 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한다면 한 5억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전체적인 가격대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상계역 쪽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 대비해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게 저렴하다는 것은 또 지하철 연장이 내년 개통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쪽 창덕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미래 가격 자체를 반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 입장이라면 오히려 상계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 대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계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213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등촌동 대일고등학교 주변에 2012년도에 준공된 빌라입니다. 전세를 알아보다가 매매가가 저렴하길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실평수는 22평이고요. 대지 지분은 6평, 매매가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를 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이는 현재 없고요. 결혼 2년 차의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생활 안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의 다세대 주택 매수 고민인데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 정도 가격대면 나쁘진 않습니다. 연식도 뭐 그 정도 됐다고 한다면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아직 그 등촌동 쪽 주변 지역, 이 등촌동 쪽 주변 지역에서 가격 반영이 된 지역이 있고 아직 안 된 지역이 있다.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대일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또 바로 앞에 등촌 현대 아이파크 단지가 이렇게 위치했어요. 아마도 대일고등학교 쪽에 위치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쪽 정도에 이제 아마 빌라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연식이 됐다 보니까 약간 안쪽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해서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격대가 한 2억 한 5천 정도는 넘고 있거든요. 투룸짜리는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좀 크게 좀 본다고 한다면 이쪽에 이제 그 소위 이제 뭐랄까요 이 목동 사거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또 밑에 이제 목동역이 위치해 있죠. 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등촌역 이런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도로 라인이 이제 중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해서 뭐 초중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교육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쪽 안쪽에서 이제 호재거리를 찾자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이 등촌역으로 이어지는 이제 철도 노선과 이 목동 사거리 쪽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이 목동선이 위치해 있고 또 위에 이제 등촌역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이어지는 광역철도망이 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호재거리를 요 도로 라인 쪽에서 좀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등천역에서 이 목동역 쪽으로 빠지는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양쪽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건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일고등학교 쪽에서도 아마도 이 가격 대비 이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대출을 안 받고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 주거의 안정 뭐 이런 것을 좀 먼저 우선시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현재 이쪽 대일고등학교 쪽 주변 지역에 있는 가격대를 본다고 한다면 한 1억 한 7천만 원대의 21평형이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작은 방이 있고 방 3개짜리도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좀 뭐랄까요? 좀 연식이 좀 된 것들은 또 지분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하고 또 연식이 돼서 또 도로변 쪽에서 붙어 있고 도로변 쪽에서 크게 나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가격 상승폭 또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쪽 앞쪽으로 해서 또 철도가 또 하나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가격대에 리모델링비 한 2천만 원 들여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구입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드릴게요. 네, 매수하시는데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한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요즘 정말 부동산이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책도 계속 나오고 세금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이 사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 팔아야 되는 걸까? 정말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1대1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대1 맞춤 상담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응책 만나보시면 되겠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약을 꼭 하고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는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파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 예.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영등포동 통건물로 나와 있는데, 요거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 대지 면적이 202.6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은 485.1평방미터입니다. 지상 1층에서 6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총 14세대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도 10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45억 정도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현재 그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작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통건물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좀 임대 관리를 하면서 직접 거주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물건들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영등포 시장역 쪽 주변 지역은 많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뭐 집값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정보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에는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또 현재도 이미 입지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자, 영등포동 통건물에 대해서 입지와 함께 호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등포 하게 되면 이 영등포 구청역과 시장역 쪽이 이제 중심이 되죠. 영등포 시장역 쪽 주변 지역은 일단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뭐 뉴타운이 지금 안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영등포 뭐 1-4구역, 뭐 1-3구역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파트 다 준공이 돼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 자체, 영등포 시장역 쪽 앞쪽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도매 시장이 주변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상승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물건 자체가 이 준공업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2종 일반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했으면 일조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5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 북향에 있느냐, 남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좀 꺾어지게 되죠. 이 준공업 지역에 위치했으면은
일조권에 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모 빤듯하게 올라간다는 것이 한 해 좀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쪽으로 해서는 뭐 여의도 업무 단지들이 위치했기 때문에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중공업 지역과 영등포 시장 주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전세라든가 월세를 내기도 상당히 좀 원활한 지역에 위치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3도심, 3부도심 해서 서울 지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에 한 군데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뭐 도로라든가 교통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현재 2030 도시기본 계획도 이 하나의 어떤 도심 지역으로 해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FRP라고 해서 현재 그 국제 업무지구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와 도로, 이 교통망 자체가 영등포 지역을 항상 거쳐가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업무 시설들이 기존에 중공업 지역에 계속적으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많은 업무 시설들을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등포 뉴타운 쪽에 본물건이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1-4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가 완료가 됐고 최초의 분양 가격이 약 한 7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뭐 12억, 13억 할 정도로 많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3 구역과 1-2 구역도 이제 올해 입주를 좀 앞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이 이렇게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현재 좀 재개발이 이제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어떤 뭐 도심 재생과 맞물려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영등포 쪽에 역세권 개발 이제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요. 영등포 쪽 앞쪽에는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에서는 그 이게 있죠. 이게 판자촌이 많이 좀 늘어져 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주민들을 임대 아파트로 보내고 여기다가 좀 더 그 업무 시설을 좀 둘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청사진까지 다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만큼 영등포가 꾸준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꾸준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교통에 대한 호재입니다. 이 어쨌든 간에 영등포 쪽은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만 실어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물동량도 같이 실어나르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또 신안선선이 또 하나가 들어가죠.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이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 복수선과 맞물려서 서해에 있는 물동량, 즉 소위 말하는 평택이라든가 당진 쪽에 있는 물동량을 충분히 실어내릴 수 있는 어떤 그 철도가 이제 마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현재 지금 지하 사업을 한참 좀 진행을 하고 있죠. 현재 그 경인고속도로 쪽에 있는 뭐 제목포 터널뿐만이 아니라 이 서부간선도로, 즉 남북권에서 연결되는 이 서부간선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지하도로에서 이제 차량이 지나가게 되고 이쪽 안쪽, 즉 영등포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 녹지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녹지 공간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좀 탈바꿈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호재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 좋은 것, 또 호재 많은 것 충분히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 특징 살펴보고요. 가격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현재 건물은 한 2층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현재 이 건물을 좀 사진으로 보시는 건 같은 건축주가 이렇게 이제 건물을 외관을 이게 대리석 형태로 좀 질 예정입니다. 이 천연 대리석으로 질 예정이고요. 지상 6층 총 14세대로 꾸며질 예정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현재 그 가지고 있는 뭐 IoT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그 젊은 임차인들이 살기에 넉넉한 공간들을 좀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그 화면입니다. 기존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차장을 광폭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좀 넉넉하게 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고요. 또 안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안에도 좀 화이트 톤에서 폴리싱 타일로 집어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은 느낌을 들 수가 있도록 좀 지어질 예정이고요. 또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설계 변경은 어쨌든 간에 지금 2층까지밖에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좀 약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설계로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물건 좀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안쪽에는 투룸과 어떤 쓰리룸 또 이제 이런 형태로 좀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투룸 형태는 직장 수요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실 자체에 주방을 옵션을 좀 잘 넣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주를 좀 꾸밀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 대비해서 가격 대비를 좀 분석을 한다면 현재 좀 예상 매매가가 45억 정도 3천입니다. 예상 임대가를 전세와 월세를 활용해서 집어넣게 되면 현재 지금 39억 7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이 올 전세로 해서 꾸며진다면 실투자금 자체를 약 한 5억 정도 선에서 가져갈 수 있다. 대지가 한 60평에 큰 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세와 월세를 활용하게 되면 예상 전세 보증금을 한 22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 월세를 약 한 620만 원대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을 좀 넉넉하게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적은 약 한 13억 정도의 넉넉한 대지와 멋진 건물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등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버스 노선이 진짜 많잖아요. 그만큼 이동성이 편리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때문에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 뭐 쇼핑센터도 있죠. 또 백화점도 있죠. 바로 옆에 시장도 있습니다. 편리한 시설,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확인해보시면서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정말 많았잖아요. 3도심으로서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재로 인해서 나의 가치 상승도 올라가면 되겠고요. 교통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사람이 계속 몰릴 겁니다. 수요층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영등포동의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통건물로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릴게요.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예,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 하시고 현재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2호선 서초역에도 약한 도보와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분양면적이 33평형대의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면적이 약 한 25평형 정도가 되고요. 본 물건은 지하 2층과 지상 7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주차가 세대당 약 한 1.5대 거의 한 2대꼴로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준공이 2020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가서 직접 본 물건을 직접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서초동 쪽 그 서리풀 공원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숲세권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강남 인프라를 충분히 좀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뭐 연예인들이 뭐 거주하는 그런 동네로 유명한 이 고급 주택 밀집 지역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폭도 같이 어울려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14억 8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하니까 또 이렇게 눈 번쩍 귀 기울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서초동의 입지와 함께 호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이 서리풀 공원에 위치해 있다. 즉 숲세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호선 서초역과는 도보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또 서리풀 공원과 위치해 있다 보니까 또 내방역과도 좀 가까이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이 이게 교대 입구 3거리라든가 서울고등학교 4거리 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남 인프라라든가 이 설해마을 또 고급 주택 밀집 지역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나홀로 동떨어져 있으면 같이 가격 상승 폭을 받는데 좀 영향이 있지만 고급 주택과 같은 밀집 지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변 가격이 오르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상승 폭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호선 서초역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 7호선 내방역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리뷰 터널은 이제 개통이 되면서 위쪽에 있는 업무 시설들이 이제 내방역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추세가 좀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강남 3구, 그 다음에 특히 서초 같은 경우는 합권을 빼놓을 수가 없죠.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서초 고등학교, 서울 고등학교가 반경 약 한 500m 내에 이 방일 초등학교도 위치해서 초, 중, 고가 반경 500m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서초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학군적으로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동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이 호재거리를 보시게 되면 이 정보사령 부지입니다. 이 서초 터널이 이렇게 오랫동안 1.3k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걸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옆에 이 정보사 부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늦었었거든요. 이것을 현재 지금 대한민국 1등 시행사가 직접 구입을 해서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안쪽에 그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 사무실이라든가 관광에 어떤 특화된 그런 어떤 지역으로 좀 만들 예정입니다. 오히려 임차 시효증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뭐 전세가 상승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특징입니다. 상당히 좀 외관이 상당히 좀 독특하죠. 상당히 좀 모던하고 상당히 좀 세련되게 좀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제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좀 만들어냈고요. 이 광폭 시스템으로 좀 되어져 있어서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만들어져서 최대당 한 두 대 정도, 1.5대꼴 이상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옵션 자체라든가 그 외관 또 내부적인 어떤 인테리어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현대적인 좀 모던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으면서 어떤 그 옵션도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옷과 방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옵션이 좀 잘 지어져 있다. 그 상당히 좀 좋은 인테리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이제 편의 시설로는 이제 휘트니스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트니스 공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휘트니스 공간을 좀 마련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세대별로 해서 그 지하에다가 이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만들어서 겨울에 쓸 수 있는 것, 또 여름에 쓸 수 있는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세대별로 좀 제공한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가격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4억 8천 정도입니다. 33평형이 14억 8천만 원 정도면은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전세는 뭐 예상할 수가 있는 게 약 한 9억 5천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거주로 해서 내가 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대출은 약 한 4억 정도를 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예상 매매가에 대출을 조금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약 한 10억 정도의 서초구 유명한 지역의 아파트를 좀 구입하면서 실거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아파트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 있을 때는 또 기회를 꼭 잡아 보셔야 될 텐데요. 1:1 맞춤 상담 받아 보시면서 기회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받아 볼 수 있는 시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1:1로 직접 이야기 나누면서 나의 고민 해결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맞춤 상담 진행해 드리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돼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주말에도 계속 비가 올 거라고 하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는 만큼 주말 동안에도 피해 없도록 주의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맑은 날씨 속에서 맑은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